요즘 다시 좋아요 활약이 어땠다? 진짜 좋아요를 안 눌러요. 좋아요 눌러라. 좋아요 눌러라. 그 다음은 인사일런스고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오버핏에다가 스트라이프 들어가는 거. 제일 예쁜 건 인사일런스거든? 근데 안 예쁜 게 뭔지 알아요? 가격이 너무 안 예뻐. 가격이 169,000원이에요. 너무 안 예뻐요. 이거는 좀 많이 비싼 감이 있어서 이게 아마 원단을 좋은 거를 울 80에 뭐 이런 거를 써도 좀 많이 비싼 169,000원? 좀 비싼 감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껍긴 하다 이거는 확실히 느껴지긴 하죠. 이 접혀진 두께만 봐도 예뻐 보이긴 하는데 님이 17만원을 투자할 수 있으면은 사도 좋다고 봐요. 옷 자체는 이런 스트라이프에 슈퍼 오버핏으로 나온 가디건 중에서는 제일 예뻐요. 이게 이런 식으로 파이핑 디테일도 들어가고 이런 게 막 과한 느낌도 아니고 제일 잘 들어간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좀 비싸져요. 꼼데가라송인데 26만원 엄청 비싸긴 하거든. 26만원도 일본 가서 사야지 26만원이고 우리나라에서 사거나 구매대행 뭐 배송대행 이런 걸 사면은 훨씬 더 비싸요. 30만원이 넘어갈 거예요. 개인적으로 꼼데가라송 투하펜이랑 이런 빨간색 와펜, 검정 와펜은 하나도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. 만약에 지금 이 화이트 와펜이 가디건이 안 나왔다면은 전 이거 추천 안 했어요. 개인적으로 꼼데 가디건 중에서 제일 예쁜 거는 이거 같거든. 일단 이 플레이 로고 있잖아요. 이 하트 플레이 로고가 화이트로 들어감으로써 베이지에 가도 예쁘고 그레이드에 가도 예쁘고 다 예쁘거든.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제일 예쁜 거는 이게 진짜 예쁩니다. 그냥 뭐 내가 흰티 입고서 이 가디건 입어도 되고 20만원이 넘는 가디건 중에서 마르젤라 다음으로 예쁩니다. 그러니까 요거 이런 느낌으로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실 분들은 이런 플레이 로고 말고요 화이트 와펜으로 사세요. 이거 진짜 예뻐요. 그 다음은 키츠네. 근데 솔직히 고가 브랜드들 있잖아. 제가 봤을 때는 꼼데 화이트 와펜 빼고는 그냥 다 갬성이거든. 나는 갬성에다가 30-40만원 투자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사도 되는데 너무 비싸. 40만원 30만원이면 너무 비싸. 그래서 키츠네가 솔직히 요즘 떡락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키츠네는 세일 가면은 무조건 많이 떨어지거든. 아니면은 육수 같은데 뭐 뒤져봐도 되고 키친에도 세일할 때 사세요. 이거 너무 비싸요. 이 정도면 너무 비싸. 그 다음은 아크네 수준입니다. 약간 아크네도 진짜 뭐 없어요. 뭐다? 그냥 갬성이에요. 43만원의 감성을 치를 수 있는 자 질러도 됩니다. 아무튼 이렇게 그냥 기본 디자인에다가 그냥 세미 오버핏에다가 이모지 디테일 있는데 그냥 이거고 뭔가 특이하게 예쁘게 나오는 게 없어서 딱히 추천할 만한 건 없고 그냥 뭐 그냥 감성을 지를 수 있는 분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. 마지막 대망의 갈르지엘라. 왜 갈르지엘라인지 설명이 들어갑니다. 일단 이런 식으로 안재현님이 이건 니트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아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깔끔한 이런 실밥 디테일을 느낄 수 있는 갬성이고요. 봐봐, 아크네 스튜디오의 감성값 43만원, 키츠네의 감성값 얼마? 35만원. 갈르지엘라는 어떻다? 달라요. 육스라던가 세일 링크를 통해서 사면은 10만원 중후반에도 진짜 많이 떠서 솔직히 하이엔드 브랜드 사실 분은 육스에서 마르젤라 가디건 사는 게 진짜 최고야. 이렇게 기본 디자인도 있어요. 이게 아까 안재현님이 입었던 그런 그냥 기본 디자인의 가디건 있고 이런 것만 있어서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. 왜 제가 마르젤라를 좋아하는지 설명 들어갑니다. 마르젤라가 해체주의로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깔끔한 기본 미니멀한 디자인들이고 그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자인에 포인트들이 들어간 것들이 많거든. 이렇게 바른 소재, 니트들이 레어드 들어간 이런 느낌의 롱 가디건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탄탄한 느낌이죠?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 훨씬 예쁠 것 같아. 그래서 아무튼 이런 느낌의 깔끔한 느낌이 들어가는 이렇게 가디건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도 예쁜 가디건들이 진짜 많거든. 지금은 육수가 많이 털려서 사이즈가 많이 없지만 육수 한 번씩 눈팅해보면은 마르젤라 거 진짜 득템할 수 있으니까 마르젤라 가디건은 진짜 강추입니다. 여러가지 감성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렸지만 감성 브랜드 중에서 최고는 마르젤라가 1등.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가디건 예쁜 거 사셔서 득템하시면 좋겠네요. 마무리 인정? 좋아요 눌러주세요.